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이제는 빠르다 못해 아찔할 정도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9만 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경기 지역 1일 확진자도 3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7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각종 집계에서 연일 기록이 경신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재택 치료자 가운데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전담 병원만이 아닌 응급의료센터로도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 지난 9일 5만 명을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두 배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날보다 1만 명이 늘어난 2만 7,96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1만 8천여 명이 확진된 서울보다도 9천여 명이 더 많은 빠른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에서 2,133명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수원이 2,10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누적 2,289명입니다. 도내 재택치료자는 7만 명을 넘어선 7만 7,3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 치료병상 가동률은 39.8%,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40%,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2% 수준입니다. 누적 인원 1,159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86%, 3차 접종은 56.8%인 765만 명이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등과 회의를 갖고 재택치료자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도내 의료센터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기존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만 이송하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